네, 그럼 이번에 김홍규 강릉시장 모시고 지역 현안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으셨습니다. 그간 강릉에서 참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 후 처음 한 일은 우리 직원들과 미래 강릉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잘 사는 강릉 만들기를 위한 계획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어제 이제 책자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과도 공유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 우리 수건 사업이었던 국가 산단을 후보지지만 지정받은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취임 초에 이제 보고받기로는 상당히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보고받았는데 대만과의 경쟁에서 IT 세계 총의 유치를 우리가 따온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또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의 친서도 보내주시고 또 국회의원께서 외교부, 국토부 이렇게 다 함께 합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부분은 늘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가 된 것, 또 우리 주문진에 있는 한동의 본부가 제2청사로 승격한 일들, 또 우리가 10년 동안 크게 성적을 못 냈던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일도 지난 1년간의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또4.11 산불은 우리 피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시민 모두에게 상당히 슬픈 일이고 어려웠던 일로 기억되고 앞으로 최단시간 내에 피해 복구를 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강릉은 항만기능 도시의 그 강화로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경제도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더큰 항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역점 사업입니다. 대형 항만을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을 충실히 갖춰서 2025년 4차 기본 항만 계획에 우리 옥계 항만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강릉은 그동안 기업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물류비와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강릉에 일자리가 넘치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또 지방 재정도 좋아지고 또 인구도 증가하려면 이 항만 건설은 필수 중첩 조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강릉은 환동여건 복합 물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정부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일단 국고와 산단을 지정받은 것은 후보지 지정입니다. 본 산단이 되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026년 지정 이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기간을 줄여서 더 빨리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히 첨연물 바이오 사업은 연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첨단 산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우리 천연물 과학 산업단지에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국가 산단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강릉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걱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 회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산불 13시간 만에 국가 재난지구로 정해졌고, 또 13일 만에 임시 대피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274가구 551분의 이재민을 전부 이전시켰습니다. 지금은 기존 사시던 곳에 이동식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한 120여 동 공급되었고, 원래 6월 말까지 이제 마치려고 했었는데 기반 시설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번 7월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우리 이재민들께서 과거에 사시던 터전에서 이동식 주택이나마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생활 지원금은 약
86%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생활안전자금도 1억 증액해서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3억씩 대출할 수 있게끔 확정 지었고요. 이자는 강원도와 우리 강릉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또 산림복구는 시간을 가지고 또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은 최대한 살리고 또 전문가들과 또 산주와 또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좋은 수목으로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러한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